박혜전 중구는 지난 29일 효모나마을 관리원 대강당에서 구정 현안에 대한 발전 방안과 새로운 시책 구상을 위해 새내기 공무원과 함께하는 시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2014년 이후에 공직에 입문한 신규 직원 64명과 멘토 등 73명이 9개 조로 나누어 원도심 활성화 방안, 문화예술을 통한 대흥동 활성화 방안, 표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은 오는 11일 효모나마을관리원 대강당에서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용갑 청장은 이번 시책 제안 토론회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기 위해 새내기 공무원과 함께하는 토론회로 개최했다며 유연성을 가진 신규 임용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보고회 자리에서 많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